안녕하세요.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. 오늘은 11월 2일 여기는 호승읍 꿈과 희망농장 김한기 대표님의 고추밭에 와 있는데요. 동치미용 고추 삭힐 거 한 봉지, 그 다음에 간장 장아찌 담글 거 한 봉지, 그 다음에 고추 조림 전통 방식의 고추 조림을 할 거 한 봉지, 이렇게 해서 좀 따려고 왔습니다. 지금부터 고추를 따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 많이 따가서 많이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도록 하겠습니다. 애동고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쭉쭉 고추 괜찮은 것만 따도록 하겠습니다. 꽃을 이렇게 땄습니다. 얘는 이거 이렇게 해서